어, 태인아. 이리 좀 앉아봐라. 장화가 종일 네 어머니를 닦고 돌보고 대소변까지 받아내고 있어. 지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몰라고 했다. 저렇게 노력하고 반성하는데 좀 좋게 봐주고 마음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니? 제가 어떤 의지라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저 사람과 고모님이 하시는 일, 어떤 행동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한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. 그럼 넌 저승에서 온 사람처럼 그러고 살 거야? 네 어머니를 생각했으라도 그러면 안 되지. 메리 언니? 얘, 넌 나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니? 나예요. 헤어 손질 좀 해줘요. 답답해 죽겠어요. 오늘도 어머님 병원에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그래요. 가요. 시어머니한테 간다고요. 그래도 헤어 손질 좀 해주세요. 갑갑해 죽겠어요. 아씨, 변하시겠다면서요. 벌써 접은 건가요, 그 마음? 뼛속까지 변하지 않으면 변한 게 아니죠. 기왕 변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처음 그 마음처럼 참아보세요. 괜찮다. 여보, 여보. 저기, 저 윤정아 씨 아닌가? 맞죠. 어머. 윤정아, 너 뭐야? 어머, 이거 무슨 컨셉이야? 아유, 너 사람 변해가지고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손톱밑에 때가 다 껴간다더니 쇼핑질 벌써 시작한 거니? 참, 뭐든지 빨라서 좋아요, 그죠? 아니, 구경만 한 거예요. 저, 시어머니 병원 갈 시간 다 됐죠? 어서 가요. 나중에 봐. 저거 변하기는 개뿔. 시어머니 모시러 가자니까 표정 좀 보세요. 꼭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네. 이미 지쳤네. 에휴. 윤정아 씨 참 불쌍하네요. 왜요? 저 홍련 씨 따라하다가 조만간 가랭이 찢어질 것 같아요.
쫙! 내놔. 뭘요? 드라마 연장되면서 돈 받았다며. 왜 그걸 나한테 말 안 해? 왜? 나 모르게 돈 쓸 때라도 있는 거였어? 방공미랑 애들? 또 따져요, 또요? 이제 애들도 여보자기도 떠났잖아요. 그만 좀 하세요, 예? 그만 좀 하라고? 아니, 말투가 왜 그래? 그리고 내가 뭘 얼마나 어떻게 했다고 그만하래? 운남씨, 나한테 벌써 질렸어? 어? 아이, 생트집 좀 잡지 마세요. 전 지금 애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.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?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? 예? 그래. 난 마음 좁고 눈치 없는 여자야. 이젠 내가 질려서 모든 게 다 싫기만 한 거지? 이러니까 내가 술을 안 풀 수가 있어? 어? 이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거라고! 아휴, 며칠째냐. 에이, 벌써 다섯째네. 이제 이 동네 집들 대문 색깔까지 다 알겠다. 홍련아, 우리 한 군데만 있지 말고 전국 일주나 해볼까? 어? 바다 끼고선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거 어때? 공미야, 우리 고향에 가자. 고향? 너 고향 싫다며. 싫었었지. 패배자가 돼서 숨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졌었어. 그런데 아까 가영이가 바닷가에서 넘어지고도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 달리는 모습을 봤어. 어쩌면 나도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. 돌이켜보면 난 매 순간 달려왔어. 사랑을 향해 달렸고, 일을 향해 달렸고, 삶을 향해 달렸어. 그러다 보니 많이 넘어졌어. 너무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 거야. 넘어진 건 실패가 아니잖아. 해보려고 했던 거지. 그렇게 생각하니까 고향에 가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.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뿐 패배한 게 아니니까. 상처가 났으면 난 대로 고향에 보여줘도 될 것 같아.